네,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나는 관세 100%라고 바이든은 속사포 중국 규제. 트럼프보다 세네라는 기사입니다. 둘이 이제 뭐 중국 관세 가지고 이제 저그 후보 간에 선거전이 벌어졌네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재대결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 중국 제재 칼날이 한층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를 높이는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중국 첨단 산업 발전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막기 위한 무역 제재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전기차 등 핵심 전략 분야를 겨냥한 새로운 중국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상입니다. 중국은 이제 죽어났네요. 뭐 중국뿐만 아니죠, 이게. 12일 이하 현지 시간에 웨일 스트리트 저널은 관계자들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수일 내 중국산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 내용은 특히 전기차에 초점을 두고 있고 중국산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14일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종 발표는 예상보다 연기될 수 있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이어 전기차 등 추가 관세 부과 발표를 결심했다는 것은 미중 간의 경쟁이 앞으로 한층 더 격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인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3배를 인상했다는 거예요. 또 미국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전면 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논의 중이며 재무부는 AI 등 관련해 대중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조선 해양 물류 산업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고 최근 하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 인텔, 퀄컴의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제기가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국의 이딴 반발 속에 나올 새로운 관세 강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본격화된 후 보여주는 최대 행보가 될 전망입니다. 무역 제재만 있는 게 아니라 9월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중국 기업 기관 등 37곳을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우려 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상무부는 이전 행정부보다 더 많은 355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고 자평했습니다. BIS 수출 명단에 새롭게 포함된 중국 기업 기관은 중국 정찰 풍선, 저번에 한번 난리 났었죠. 미국 상공을 하다가 터져가지고 중국 양자 기술 중국군 무인기 드론 지원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중 지난해 2월 미국 영공을 비행하다 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미군에 의해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된 기업 기관은 11개로 중국판 GPS 파이더우를 다루는 베이징 DB 스타 내비게이션 등 대부분 우주 기술이나 통신기계 관련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최대 군수업체인 중국 전자기술그룹 CETC 등 22개 기업 기관은 중국의 양자 기술 발전에 참여하고 중국의 양자 역량을 강화하기에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를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핵 프로그램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갔다가 러시아에 주면 러시아가 그놈 갖다 우크라이나
던지고 우크라이나 미국산 군사무기로 또 던지고 그런 거죠. 미국을 사이에 두고. 나머지 네 곳은 중국군의 무인 항공 시스템 지원 목적으로 미국산 물품을 확보하거나 확보를 시도한 이유로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매튜 엑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 집행 차관보는 수출 통제 명단은 파괴적인 기술 타격군이 미국의 첨단 기술이 오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핵심 도구라고 미국 국가안보를 보완돼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몇몇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1년 전 정찰 풍선 사태를 모아 문제 삼아서 제재한 만큼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를 기술 분야에서의 노골적인 경제적 강압과 괴롭힘이라며 중국 기업과 기관의 합법적인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 규제를 관련 미국이 WTO의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고 관세 확대하지 말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60% 이상으로 올리고 멕시코를 우회하는 중국 전기차의 관세는 100%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좀 큰일 났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중국에게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주장하자 이에 질세라 바이든은 그 자기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0% 올리겠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맞받아친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AI 반도체가 AI나 반도체가 아시아에게 뺏기고 있다는 걸 여러 번 지적했어요. 바이든이 미국이 중심이 됐던 반도체가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 이런 아시아 쪽으로 다 뺏기고 있다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을 말했죠. 특히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발전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하고 관세로 중국의 목을 조르기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시장은 중국한테 아무리 관세를 많이 올려도 남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그 수출 품목에 대한 굉장히 그 뭐 저리 이자로 대출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중국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저쪽 유럽이나 미국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 저가 인건비에다가 정부 보조에다 이런 것은 아무리 관세를 붙여도 중국을 이겨낼 수가 없죠. 그래 중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유럽연합도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데 동의한 상태예요. 몇 번 유럽연합이 중국에 관세 올리겠다는 걸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래도 중국에서는 흑자를 하니 중국의 인건비가 저렴한 것과 정부 지원 때문에 저가품으로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견은. 비단 관세는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도 고민거리예요. 뭐 트럼프가 될 경우 여기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한국 목 조르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죠. 트럼프가. 국제적 뭐 모든 저기 동맹 같은 깨버리고 그 돈키호테 같은 인물이에요. 얼마나 또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한국도 이제 뭐 조이겠죠. 미국의 관세가 극성을 부리면 동북아시아 한중일 러 북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세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가까운 그 지정학적인 그런 다섯 개 나라가 뭉친다면은 경제에서부터 발전해서 정치적 안정까지 가져오고 또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인구를 많이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북한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많은 그 교류할 만한 이슈들을 다 갖고 있죠. 뭐 군사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또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서로에게 이렇게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만한 뭐 지정학적인 그 나라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경제에서부터 정치적 안정까지 온다면 서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머니 투데이 2024년도 5월 12일자 기사 나는 관세 100% 바이든은 속사포 중국 규제 트럼프보다 세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